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나? 자, 이제 가령 모듬 수업을 이렇게 뭐 여섯 모듬 뭐 이렇게 하실 때 애들한테 이뭐 과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당연히 있죠. 순서가 이렇게. 너도 그럴 때 잘하는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하는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잘하는 애들한테 자, 다가가야 안 하는 애들? 자, 이제 안 하는 애들은 늘 있다고 전제하고 못하는 애들은 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교단에 서 있다가 시켰잖아요. 애들을 뭔가 시켰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될까?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 못하는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돼? 잘하는 애들한테 가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먼저 이제 잘하는 애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어느 뭐 모든 그룹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에 착수하진 않아요. 그러면 잘하는 모듬에 가가지고 어머 얘들아 이거 좀 봐. 얘는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모델이 돼서 도미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연속해서 쓰러지는 거. 칭찬 도미노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쪽 애가 잘했어요. 근데 이쪽 애들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를 리더십에서 뭐라 그러냐면 ability to ignore, 못본 척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에서 못난 행동할 때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쓱 지나쳐 버리는 걔네들은. 지나치고 또 다음 조에 가서 얘들아 얘는 또 요렇게 표현했네. 잘한 점을 이렇게 꼭 집어서 칭찬해주고. 그럼 저 뒤에 얘들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걔네들 거들떠보지 마시고 또 잘하는 또 가서 얘들아 얘네들이 요렇게 했네. 요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애당초 선생님 말의 설명을 못 듣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귀가 막혔어. 못 들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뭐냐면, 딴짓하고 있다가, 쟤는 왜 칭찬을 들어? 얘는 또왜 칭찬 듣지? 얘는 왜 칭찬을 듣지? 얘가, 아, 이거 봐라. 이놈도 칭찬 듣고, 저놈도 칭찬 듣고, 그러네. 뭐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제서야 애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관심 갖고 비로소 시작할 마음이 생겨나요. 이제 그때 가서 살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네. 못난 행동 외면하는 기술, 이거를 우리들은 익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우울하면 자꾸 시비 걸고 싶어요. 그거 공감하세요? 내가 마음이 좀 다운되고 그러면 저 새끼가 왜날 괴롭히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교사는 마음 관리, 마음 공부, 그 휴식을 참 많이 잘 취하셔야 돼. 저는 산이랑 친구, 걷기랑 친구예요, 걷기. 조깅, 책 운동하고, 조깅을 뭐, 새벽 아침에 1시간 정도 올림픽 공원을 뺑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시작이고 화가 나 있을 땐 어떡하냐면 저는 화가 났을 때 이게 그몇 명의 아이들 때몇 명의 아이들이 깐죽대고 딴짓하고 나중에는 뭐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화가 확 나잖아요. 화가 확 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을 더 칭찬을 막 해주는 거야.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애들 때문에 막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반에서 그럴 때 그게 화가 나면 열심히 사는 애, 그 에너지를 걔네들하고 싸우는 데에 예, 싸우는 데에 허비하지 않아. 화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화도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 또 열심히 하는 애들 더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찌질한 친구들이 자꾸 애들이 칭찬받는 데 대해서 자꾸 의식을 하게 돼서 바뀌거든요.